그런데 이 권력 사유화를 매일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좀 질문은 네. 그러면 내부에도 양심 세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집권 세력 내부에도 네. 보수 정치 집단이 네. 다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내부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3년차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내부 균열이 저는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의 이 지금 변호사 공익제보 한 분도 사실 애초에는 한 2023년 3월부터 그 해병대 출신들끼리 서로 모여서 골프도 치고 뭐 자기들끼리 사회생활을 그 뭐 경찰의 간부 한 명 또 해병대 출신으로 또 검사 출신의 뭐 변호사 한 명 이렇게 구색 맞춰서 다 네. 내가 문제 생기면 누구를 통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을 카톡방에 모아가지고 여러 측면의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 또한 거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에도 한 명이 있다고 하고 뭐 그 정도면 그 카톡방은 아주 뭐라고 하나요. 자기들끼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네. 산다고 만든 단톡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결국 공익 제보자 한 명이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네. 저는 내부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이제 내부 균열이 네. 계속 일어난다. 네. 그리고 네. 통제를 이제 종합 컨트롤타워에서 이제 할 수 네. 없는 상황이다. 네. 어디서 아까 판도라의 상자 이미 열렸는데요. 네. 어디서 툭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갑툭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네. 여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네. 겁을 먹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로 소설을 쓰시면서 그 안에 심리 분석까지 잘 해놓으셨던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네, 네. 김건희 부부의 심리 상태는 네. 그래도 당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정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해요. 그렇습니까? 네. 무너지고 이제 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가 쉽죠. 천공이. 예. 예. 네,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강하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성찰을 해서 우러난 오래된 신념 같으면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이 이렇게 뭐가 풍성하게 외양을 갖추고 하는 거지만 아주 취약해요. 네. 네.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습니다. 네, 네. 희한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네. 있는 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후보와 네. 갈등인데요. 네, 네. 자,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당선되게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당원들한테.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양문석 의원도 터뜨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네. 한동훈이 댓글팀을 가동했다라고 네. 하는 걸 장해찬이 이야기하고 나서 증거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다 드러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이걸 지금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또 엄청 지금 공격을 하면서 실체 진실을 밝혀라. 이 싸움을 보고 있자니 자,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가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경쟁관계이든 미래권력이든 이렇게 가고 민주당은 한동훈이 이거 완전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 이 상황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특검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당선되어서 이탈표 한 8표 정도 나오면 특검 통과인데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댓글팀 운영했다고 하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요 제가 징계 청구하고 나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한 부대도 있는 거예요. 근조하
조화가 제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이 그 그 검정색 예, 예. 이렇게 주름 뭐 띠두른 예, 네, 예. 네, 리본 단 예, 그런 예. 근조화가 출근길에 수백 개가 거기 길에 이렇게 예.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것은 그런 부대가 있다. 어떤 개인이 저 추미애를 그 미워가지고 일부러 와서 저기 세워놨을 리는 없고 저게 그냥 새벽부터 누군가 시켜가지고 지시를 받고 저렇게 해놨을 것이다. 저의 길을 꺾으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저를 지켜주는 꽃바구니가 막 생긴 거예요. 저를 응원하는. 그건 확실히 자발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예, 거죠. 제 주위 사람도 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거 네. 보니까 안 되겠다고. 네, 이거 네, 왜 이래 네. 추장군 지켜야지. 네, 어떤 분은 막 여수에서 자기 생선 팔아야 되는데 예, 예. 생선 배달하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광판에 저 힘내라고 예, 예. 이 그 홍보 글씨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거기 진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 왜 저 진혜원 검사인가요? 그 여기 뭐 가로오케 개업했냐? 그러면서 그 윤석열 그 직무 배제 당하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응원한다 그러면서 막 그 화환이 막 그 앞에 즐비하게 서 있었잖아요. 서초동에 네. 그 대검 청사에. 그러니까 그때 진혜원 검사가 뭐 가로오케 개업한 줄 알았다라고 위트 있게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어떤 부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댓글 부대도 저도 있다라고 느낌은 가졌어요. 막 저한테 징계 청구하고 그럴 무렵에 비판하는 그 기사가 나가면 비판하는 댓글이 거의 욕설, 인신 비방 이런 것 댓글이 갑자기 증폭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부대가 가동되고 있구나. 그런데 범죄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배우고 정치가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떤 정책, 주의 주장 또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면서 어떤 정의를 구축해가고 이렇게 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작업을 통해서, 공작을 통해서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배워버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댓글 부대 수사를 하면서. 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댓글 수사를 했는데 네. 나도 정치하니까 댓글 부대를 아 박근혜 정치 별거 아니네. 엄청 정치가 뭐 별다른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쉽네. 네.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작업 좀 하고 좀 관변단체 돈 좀 주면서 시키고 동원하고 그러면 다 정치 되는 거네. 여론이 다 만들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네. 후보도 윤석열 네. 대통령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똑같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저를 공격하면서 그 가라오케 화환이 늘어서고 네. 이런 거가 부대가 동원됐듯이 됐다라고 저는 믿죠. 네. 하루아침에 저게 그렇게 형성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피장파장인 거예요. 그걸 배운 그러니까 똑같이 윤석열도 그렇게 성공했는데 나라고 해야 돼라고 각을 세우면서 또 그 수법을 동원하는 거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